애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지수는 좀 그죠? 9%대 올라왔지만 아직도 얘는 못 갑니다. 예, 지수가 어떻게 됐든 자, 우리 시장을 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자, 이런 걸 따지는 투자자들이 왜 전문가님이 가지도 않고 이렇습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 증시를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 이렇게 보면 안 되겠고 해외 현재를 보는 게 낫겠죠. 자, 다우존스가 역시 아직 못 올라갔죠. 옆으로 횡보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역시 예,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식은 뭐냐? 우리 지식은 예, 지금 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옆으로만 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의심스러울지만 나쁜 거 아닙니다. 이 매물대에서 역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조만간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만간 넘어가지 않을까. 아직도 기관 외국인들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 개미가 끌어올린 이번 장이라고 그랬죠. 연기금도 오늘 어떻게 한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네, 매물대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요게 이제 넘어갈 때까지 차익실현이 나와서 끝나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전고점이 다 전고점 돌파 나가고 또다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 보유죠.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이 어떻게 갖는다. 같이 한번 투자 집계를 한번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 자, 오늘이 5월 10일. 8일이죠. 5월 18일 보면 역시 외국인들은 팔았고요. 기관 연기금이 조금 샀네요. 아쉽죠. 코스닥도 거의 개인들이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돈을 벌었을까? 절로 못 벌었습니다. 물론 예, 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산 거는 사실이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었고 개인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팔았기 때문에 뭐 돈을 버는 게 별로 있었을까요? 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같이 투자를 하는 펀드에서도 돈 벌기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근데 우리 일원들은 왜 이렇게 돈을 좀 벌었냐? 그것은 뭐 간단합니다. 비대면에 대한 업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제가 투자를 유도해서 끌고 갔기 때문에 강력하게 끌고 와서 수익이 커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형주 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여러분이 못 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삼성전자. 개미들만 완전히 동학 개미 운동으로 엄청나게 산 종목이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 삼성전자는 자,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자,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 지금 뭐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지금 1개월하고 2개월 정도뿐이 안 됐죠. 올라오는 동안 나는 뭐 했냐? 삼성전자는 2개월 동안 그죠? 아무것도 간 게 없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돈 벌었을까요? 동학개미 사가지고 동학개미 운동을 올려서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을까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비교 차트에서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동일 영역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를 삼성전자를 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S 올드맥, 그 다음에 뭐 해놔야 되냐요?
지수를 넣어야 되겠죠. 지수. 지수를 종목 비교니까 안 되겠네. 예, 그러면 또 여기를 종합주가지를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 아니요, 검색할 필요 없지. 자, 지금 보면 종합주가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자, 삼성전자는 간 것도 없습니다. 그죠? 같이 폭락할 땐 똑같이 떨어지고요, 지수.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아니, 지금 코스피는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돈을 벌었을까, 개미운동들이? 돈을 못 벌었잖아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은 업황이 어디 갔죠? 언택트. 역시, 그 다음에, 오늘도 나갔던, 역시, 뭐죠? 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그 다음에 기재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민주당은 반대했죠.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 혹시 비트 컴퓨터가 또 나갔죠. 자, 이래서 멋지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끝났을까요? 아직 안 끝났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한 비교 차트라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만남이 삼성 SDI 이게 대장입니다. 미래 먹거리 삼성 SDI가 어떤 일을 벌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나가죠. 자, 그럼 삼성전자 못 가는 동안에 삼성 SDI는 얼마나 갔는지 자, 3월 19일 이후로 그죠? 이금 삼성 SDI는 무려 71%가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11%가 나가는 동안에 한번 볼까요? 19일 날 삼성전자가 19일 날부터 지금까지 13% 나가는 동안에 삼성 SDI는 미래 먹거리다 제가 그랬죠. 자그마치 얼마를 나갔냐? 예, 71%가 나갔습니다. 자, 이런 걸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 먹거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몰빵 투자했다가 40% 빠지며 3억을 몰빵했다가 과연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건 공부가 안 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다 손절하고 개미 투자자는 대부분이 손절하고 자르지 이걸 버팅겨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몰빵 투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제가 이번에도 또 몰빵 투자해갖고 안타까운 것이 잘 모르면서 몰빵 투자해요. 삼성전자 몰빵 투자해서 돈 못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전혀 못 버는 얘기는 아니죠. 큰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를 종목백화점으로도 역시 돈을 못 봅니다. 삼성물산을 모든 돈을 갖다 삼성물산에다가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에다가 얼마요? 예, 50% 넘게 투자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올바로 투자하다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삼성 SDI에다가 만약에 그죠? 5천만 원 투자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5천만 원 투자했다면 1억을 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는 별로 못 벌고 삼성 SDI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거예요. 더 큰 수익을 내는 방법. 아직도 포트를 제대로 짜지 못하고 안타깝게 또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주예요. 선도주. 그러면 주도주는 선도주인데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황에서 시장을 이끄는 선도주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먹거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벌써 31만 원 갔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50만 원 가도 이거는 절대 고평가된 종목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주도주다.
따라서 이게 이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오늘 전기차가 멍청 나가는 겁니다. 대장은 누굴까요? 제가 전기차의 핵심은 누구다? 양극재입니다. 그럼 수소차의 핵심은 뭐다? 백금입니다. 백금. 우리나라가 근데 만들지를 못해요. 촉매제를. 그것을 지금 바꾸려고 차의 값을 낮추기 위한 방법. 자, 삼성 SDI가 이번에 800km 갈 수 있는 그죠? 연료전지의 어떤 800km 갈 수 있는 그것이 뭐죠? 지금까지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서 예, 역시 액체로 넣어서 이제는 뭐죠? 고체 전지를 만든다. 액체 전지가 아니라 무게는 반으로 줄이고 그죠? 무게는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화재 염려 없고 폭발할 염려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해질을 갖다가 액체로 했었는데 이걸 고체 예, 전고체 배터리로 만들어서 반으로 줄이면서 무게는 대신 멀리 가는 것은 얼마? 800km 갈 수 있는 것을 삼성 SDI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나가는데요. 얘하고 합자 회사를 차리려고 그런 게 누구예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우린 이제 계속 사드렸어요. 우리 유리원들은. 더 사야 된다. 이거는. 그죠? 오늘 또 급등 또 나갔죠. 어우, 또 사주고, 없는 사람 사라. 자, 역시 고점이 넘어서 도대체 그럼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자, 바닥에서 3월 19일 날인가요? 예, 3월 19일 날부터 얼마 나갔습니까? 예, 그래도 삼성 SDI 똑같이 얼마 갔어요? 71%가 갔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얼마 더, 어떤 게 더 갈까요? 당연히 얘가 더 빨리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들고 가야 여러분이 돈이 커진다는데, 음극재를 만드는 대장은 누구예요? 포스코 케미컬. 자, 보시죠. 포스코 케미컬. 얼마나 나갔을까요? 예? 네? 69%입니다. 자, 대장이 있어 주도주가 간다. 어떤 주도주를 사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이미 알고, 전문가님, 주도주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주도주를 어떻게 사야 되는데, 인지야. 아, 수많은 전문가가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주도주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도 유료원이 그 얘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가 나가는지 수도 없이 지금 주도주가 나간 것은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갔죠. 그렇죠?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또 종목들이 지금 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주도주를. 그냥 추천만 하면 다 주도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톱텍을 하나 보자고요.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벌써 164%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예, 뭘 해야 되는지 전문가가 뭘 추천해서 어떻게 큰 수익을 내야 되는지를 몰라서 투자자들이 쳐다만 보고 있고 수익이 엄청난 종목들을 하나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이 주도주가 그러면 또 볼까요? 제가 아마 여러분이 농담삼아 제가 100번을 얘기했을 겁니다. 자 삼양식품 자 주도주가 갑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신고가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나요? 자 천장이 뚫려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네요. 아이고 전문가님 정말 무섭습니다. 농심 팔아다 삼양식품 사라 그랬더니 농심은 죽어도 안 팔고 삼양식품 또 나갔습니다. 그죠? 농심은 죽어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을 돌파했다고요? 삼양식품은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고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이 태어나서 최초로 역사적 고점을 벌써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잘라요? 자를까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고 싶다면, 그렇죠? 지금은 제가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성장하는 종목, 어떤 가치 투자가 성장하면서, 그죠? 기업의 영업이익이 폭발하면서 가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갔죠.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또 가고 있죠. 그 중에서 누가 나가나요? 알테오젠이 대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헬스케어가 떨어졌죠. 그럼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조정하니까 아예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또 발표를 했죠. 강력하게 떨어졌지만 싸게 살 기회를 한번 쫓는 건가요? 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오늘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 치료와 함께 단기 감염 예방 효과까지도 동시에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오늘 발표한 것은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아직 갈 길이 멀다. 누가 샀나? 한번 보자. 다 팔았나요? 기관 외국인은 언제 팔았네요. 그렇다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안 끝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가야 돼. 오늘 멋진 제약바이오 나가면서 SK바이오 팜이 상장한다고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로 인해서 바이오랜드가 강력하게 우리 유련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역시 멋집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할 때 우리 유련들을 강력하게 제가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 흔들리지 마시고 또 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멋지게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또 종근당 봐야도 끊임없이 나가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가십니까? 신고가로 계속 나가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강력하게 들고 갔을 때 수익은 더 커요. 여기서 추천만 할 때 떨어진다고 해서 팔았죠.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몰래 팔았습니다. 지금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죠? 엄청 후회하고 있거든요. 안 팔아서. 안 팔았으면 더 수익이 커졌는데 몰래 팔았거든요. 자, 그랬더니 더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어떻게 들고 와야 될지 오늘도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항체 치료제. 자, 녹십자에서는 이제 항체 치료가 아니라 뭐죠? 녹십자에서 이번에 만약에 개발이 되면 그 어떻게 한다? 무료로 다 공급을 하겠다. 국내에서. 그것이 이 엄청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그랬었죠. 그래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를 이미 내가 구분해서 설명을 했었으니까 혈장 치료제는 이제 그 코로나를 극복한 사람들의 피에서 이제 약을 제조하게 되면 하반기에 무료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녹십자에서도 멋진 일을 벌려서 녹십자가 올라갔나요? 녹십자 좋은 일을 벌려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십자에서는 이런 일을 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이 그 어떤 죄죠?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무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땐 이번에 또 렘데시비르의 600배 효과를 가져오는 항체. 그게 누구죠? 파마. 참 이름도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려운 나파모스타트라는. 그래서 이제 나갔던 종목들이 제일약품. 그죠?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갔나요? 뉴지랩. 그 다음에 명문제약.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네, SK케미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파모스타트가 일단 파스테르 그 연구소에서 이것을 아마 치료 효과가 레티노믹스와 600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더 멀리 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그걸 알아.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은 또 나왔죠.
공인인증서 페이지로다가 예, 그것이 한국 전자인증인데요. 우리는 미리 선행으로 샀습니다. 여기서 올라갔을 때 60일 올라갔을 때 매수 들어갔고요. 박스 걸때 또 매수했으니 아유 전문가님 아유 가지도 않는 종목을 자꾸 추천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딱 일이 터졌죠. 재밌습니다. 저도 한국 디지털 적폐 청산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19년 만에 이제 국회 법사위 올라갔죠. 19년 만에 이것을 이제 폐지하고 지난번에는 폐지를 안 했고요. 어떤 일이 벌었냐면 공인인증제도가 모두 한국전자인증으로다가 대체를 해서 증권사고목을 했었는데 1단계 그 바뀐 게 뭐였었냐면 해킹을 당하게 되면 전자인증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 전체 공인인증제도가 무효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업종별로 뭐 은행이면 은행 증권사면 증권 같은 업종끼리 같이 묶어서 블록체인으로 갔었는데 이제 공인인증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공인인증제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오늘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를 갔고요. 거기다가 뭐 폐지되는 한국정보통신 그죠? 또 라운 시큐어 얘는 상한가를 못 갔고요. 또 한국전자인증 전자인증,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상한가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상한가를 진입한 겁니다. 한국 들어간 거면 다 정확 상한가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목을 사는 방법을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떤 것이 주도주인지를 몰라서 쳐다만 보고 있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사실은 우리 유료원들이 많이 수익 낸 걸 보시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유료방송에 가입하셨는데요. 어쨌든 잘 배워서 몰빵하지 마시고 첫 번째가 해야 될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내가 1억 가지고 있으면 10종목을 나누면 여러분이 수익이 더 커집니다. 그것을 갖다 뭐 100종목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그것을 한 종목에 몰빵했을 때 여러분이 돈 수익을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 정부 정책에 대응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잘 투자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면 또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낙관론에 들고 가시고 현금은 일부 보유하시는 아주 우량한 방법으로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트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지금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으니까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어때요? 오늘 엑스원에서 좀 그 특별히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이벤트 활용하기. 이벤트 활용하기가 있으니까 오셔서 그 이벤트라면 아마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제대로 된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